올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의류주 주가가 양극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둔화로 중저가 브랜드의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데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고가 브랜드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의류주의 양극화 관련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요. 네. 양극화 현상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의류주까지 이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선 왜 그런지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이런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조금 빠르게 입고 버리는 이런 개념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많이 팔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미국으로부터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기인이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은 그런 브랜드에조차도 소비를 할 수 없는 이런 여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지갑을 꽉꽉 닫는 그런 현상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거나 영끌을 했었던 레버리지 자금들의 이자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3년 전 정도부터 매수가 들어왔었던 주택 쪽도 일단 고정금리가 풀리면서 이게 변동금리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은 대출이 천, 이천이 아닙니다. 집을 살 때는 굉장히 크게 레버리지를 최대로 일으키는 게 보통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벌어질 것을 그냥 용인하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경제 위기, 이런 부동산, 주택으로부터 좀 촉발될 수 있는 어떤 경매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네. 이제 감당하지 못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정말로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까지 지금은 파고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류 관련주 주가도 그에 따라서 좀 양극화가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둔화로 중저가 브랜드는 매출 타격이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고가의 브랜드라든가 네. 기능성 의류 그리고 명품 이런 쪽들은 불황에도 계속적인 화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 증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세시럽 같은 경우가 이제 H&M 같은 쪽으로 패스트 중저가 브랜드와 좀 연결이 돼 있는 OEM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 많이 공급이 되는 쪽들은 아무래도 그런 패스트 브랜드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OEM 물량이나 이런 쪽들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거기다 신성통산 같은 기업들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가 잘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 보시면은 좋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저가 브랜드까지도 소비를 하지 않는 소비자 행태가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꺾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실망감들이 미리미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성통상의 월봉인데요. 4,200원 부근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고환율 수혜주로 해서 OEM 기업들의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의류적인 브랜드 차이로 인해서 조금 접근하는 거를 한 걸음 좀 쉬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두 가지의 기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3사 중에서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있고 또 영업무역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그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네. 영업무역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일단 내용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노스페이스라든가 룰루레몬 이런 쪽들 특히나 룰루레몬은 네. 약간 좀 기능성 의류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오히려 홈트레이닝 수요를 촉발시키면서 네.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났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노스페이스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또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3분기에 OEM 사업 부문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3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한세시럽의 저가 브랜드, 패스트 브랜드 쪽으로 나갔던 OEM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로 좀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점유율이 일단은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오히려 고가라든가 기능성 의류에서는 얘네가 당연히 탑이지.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런 브랜드 마케팅에 같이 더 동참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타날 것 같고요. 수주 단가까지도 같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 기아, 서프라이즈하게 실적 나온 것처럼 지금 환율 레벨이 1,400원에서 크게 밑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율 레벨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삼박자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어떤 영업무역 같은 기업에는 굉장히 주가의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요인들이 전부 다 몰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업무역을 뽑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짧게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주봉상으로 항상 부딪혔던 자리들이 좀 있었어요. 5만 원 정도에서는 부딪히고 그 위쪽으로 돌파를 못해요. 좋다 하는데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파동에서 5만 원을 돌파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 저항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할 때 어떻게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돌파가 보인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6만 3천 원 부근까지 밸류를 상향시키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 돌파 시에 과연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돌파가 가능하느냐 여부를 좀 체크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의류주들은 찬바람이 불 때 계절적 수혜주 성수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러한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